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웬 크리스마스 휴전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역사라는 것이 시 공간을 아우르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어떤 특정한 시대와 시기를, 장소와 시기를 이제 한정을 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뭐, 사실상,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크리스마스 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위를 한번 날려봐 드릴까? 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 왼쪽 모습은 이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고요. 전쟁으로 이 폭격과 폭격이 계속되죠. 1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항공기와 전투기와 이 탱크, 뭐 그뿐만이 아니고 기관총, 거기다가 이 여러, 뭐 심지어는 독가스까지 이 모든 최첨단 무기들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여하튼 최첨단 무기들이 이 전쟁에 이용되었죠. 그 결과 이 도시가 그야말로 폐허가 된 모습이고요. 이 독일군 장교가 유유히 폐허가 된 도시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어느 종군 기자가 촬영한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살벌한 전쟁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이뭐 우크라이나 전쟁 요 근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 사진들이 이 인터넷 공간에 많이 보여서 이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요. 이게 웬 뜬금없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독일군이 영국군에게요,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 바로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지는 의미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아울러서 이 참호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호전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6.25 전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 돌격 대원들이 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적의 참호를 점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죠. 하지만 이 적의 참호와 우리 참호 사이의 거리는 사거리 내입니다. 예, 사거리 내에서의 돌격작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목숨을 내 던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이 참호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1차 세계대전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 기준으로는 아유 뭐 저런 구식 군장비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뭐 했다는 건지 뭐 정말 한심한 그런 열악한 조약한 과학기술이 동원됐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하자면 최첨단 병기들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 20, 30대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요. 이 국가 생산의 거의 60, 70%를 이 전쟁 병기, 이 군수 물자를 대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쓸어담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참호에서 이제 적과의 이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군 기자들이 과이 병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지금 한가로이 담배도 피고 뭐 쉬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아, 질퍽하죠? 예. 뭐 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참호를 파다 보니까 이 바닥은 흥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뻘밭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죠. 예. 이 군화가 이 시기에 또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동상에 걸리게 되면 뭐 방법은 절단밖에 없습니다. 이 괴사된 피부 조직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전 중에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부분 이 동상으로 인한 절단으로 이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리고 이 사거리 내에서의 이 전쟁과 또이 연이어 계속되는 폭격기의 폭격, 그리고 이 포병대의 포격, 그리고 계속되는 총소리. 예, 정신없죠. 뭐,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격 훈련 한번 받고 나면 귀가 멍멍해요. 그야말로 친구들이 소곤소곤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귀가 멍멍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총격뿐만이 아니고, 이 포격의 폭격 소리까지, 이 전투기 갱음까지 들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 정신이 아득해지겠죠. 예, 이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 참호라는 건요, 길고 깊은 도랑입니다. 예, 이 참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는요, 사실상 마른강 전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독일군이 계속 연전 연승을 하다가 마른강에서 이제 막히게 되죠. 독일군이 막히게 되는데, 이 마른강이라는 것은 사실상 뚝이 있고요. 이 뚝을 경계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 총격을 가하는 전쟁 양상이 되면서 사실상 인명피해도 많이 줄고요. 또이그 부상자도 많이 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뚝을 경계로 한이 참호전이 이 육지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지로 옮겨지면서 병사들이 계속해서 참호를 파고 참호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벌이는 형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강을 경계로 한
뚝에서의 전투와 이 사거리 내에서 참호를 사이에 두고 교전이 일어나는 것과는 그 격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오히려 이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앞서 말한 바대로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영국군 의장대가 뭐 이건 교전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이제 이 병사들의 늠름한 모습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종군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도 군견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 군인들이 아주 깨끗하죠. 역시 의장대라서 아주 깨끗한 의복을 입고 멋있게 정조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서부전선은 그야말로 참호 투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군 대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이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이 참호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참호는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에요. 사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해자라는 것은 성을 둘러싸고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성에 곧바로 도착하지 못하게끔 이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웅덩이를 건너오는 적을 향해서 이제 화살을 쏜다거나 이 창을 이용해서 적을 이제 방어하는 이 수단이 참호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 참호가 이 시기에 보편화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화학전, 독가스가 이 전쟁에서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에 군인들은 반동면을 쓸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아주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독가스가 살포되면 뭐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에 따라서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르죠. 거기에 참호가 있다면 뭐 참호를 넘어가는 이 독가스가 참호를 넘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 방독면을 쓰고 적과의 교전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에도 기관총이 등장했었고요. 예, 이 독가스 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끼고 이 사수와 부사수가 기관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은 좀 특이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독가스에는 사람만 취약한 것이 아니고 역시 군견들도 취약하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군견들도 이 독가스에 노출이 되면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견에 맞는 방독면도 제작되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사상자를 낸이 참호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방어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참호전은 정말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쏨강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의 쏨강 전투에서는 이 처음 도착한 영국군이 계속해서 이 지휘관들이 돌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이 계속된 돌격 명령에 이 병사들이 따르게 되고요. 그 결과 하루 전투에 자그마치 6만 명이 이 전사를 하게 되죠. 예, 6만 명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의 거의 10%가 하룻밤 사이에 절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참호전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이 영국군이 처음 와서 좀 지리도 익히고 좀 준비를 하면서 이 교전을 했어야지 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 돌격 명령을 남발하는 바람에 이 생떼 같은 군인들만 죽어나갔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매달고요. 이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뭐 조준 사격할 마음의 여유는 없고요. 교본대로 하자면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해서 이 적을 상대해야지 되는데 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부분 머리를 받고 뭐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하튼 교본대로라면 검을 소총에 매달고 조준 사격 자세로 이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하게 만듭니다. 참호전은 보통 이 밤중에 시작되죠. 대개 이 포병의 어모 포격의 표격 지원 공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때로는요, 이 전투기에 의한 이 어모 포, 이 폭격이 있기도 합니다. 이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에서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공격을 가하기도 하죠. 이 참호전의 잔인함은요, 1916년 프랑스 쏨 전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군은요, 전투 첫날에만 6만 명의 상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죠. 예, 이 참호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요. 제가 프랑스 편에서, 그리고 개선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젊은이를 잡아먹는 흡혈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20, 30대였던 이 젊은이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거의 절반이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죠. 예, 뭐 말이 좋아 절반이지 그 부모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참 곱게 키웠는데 전쟁터에서 그렇게 쉽게 죽는 걸 보면 참 가슴이 무너졌겠죠. 예, 뭐 그야말로 한집 걸로 한 집이 이 사실상 초상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절반이 죽어나갔고요. 그 살아남은 절반 중에 거의 50%가 부상자들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20대, 이 프랑스인 20대의 25%만 정상적인 이 상태에서
이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또 대부분은 이 계속되는 폭격과 그리고 총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전우들이 픽픽 죽어나가는 것을 또 봤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전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당시의 용어로는 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었던 인구는 당시 이 젊은이의 10%도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제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병과 쉘 쇼크가 만연했죠. 이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질,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물을 통해서, 식수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들이죠. 한참 전쟁 중에 무슨 물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요?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염된 식수를 마시게 되고, 사실상 이 오염된 식수 때문에 죽은 병사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고요. 또 전우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게 되죠.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전군인 중약 10%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체 이 연합군, 독일군을 합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거의 50%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이 젊은이들 20대 절반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그야말로 재앙이죠. 뭐, 전후 복구는 둘째치고, 이 부모들의 그 아픈 가슴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패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전사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의 전쟁에서 사실상 교전 중에 죽는 전사자들보다는 이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이 발발하면 물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 아무 물이나 마시게 되면, 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뭐, 건강한 사람도, 금세 죽게 되죠. 이런, 이 식수 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부각이 돼서, 많은 군인들이 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식수 관리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예,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이제 모여서 웅성웅성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야말로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열린 공간이 되어버리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참전국들은
군 지휘부라고 볼수 있고요. 이 참전국들은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요. 이 반면에 참호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해 버립니다. 참 회개한 일이죠. 군 상층부에서는 군 지휘부 쪽에서는 교전을 계속하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참호했던 군인들은 이 교전 명령을 무시한 채이 자체적인 휴전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교전 행위가 중단되었죠. 이 비공식적인 군 지휘부 쪽에서는 지금 교전 중이죠. 하지만 하부에서는 지금 휴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요. 이 밴드까지 구성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죠. 그야말로 전투 축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새는 전투 축구보다는 족구들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그야말로 악으로 까우고, 몸싸움은 기본이고, 그런 전투 축구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거의 오른편에 가까운 곳에서 축구공 하나 놔두고 독일군 그리고 영국군이 2, 300명이 한꺼번에 축구를 즐기는 그야말로 전투 축구 여러 이제 곧 경험을 하시겠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전투 축구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얘기였던 거지. 사실은 독일군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쟤네들이 또 뭐지? 짜증나게? 이게 또 무슨 공격이 있을 예정인가? 이거 준비를 해야지 되나? 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세를 긴장된 모습을 보였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이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독일군이 먼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또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연은 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고요. 캐롤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일부 독일군들은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부는 전우들의 시체를 독일군, 영국군, 미군, 프랑스군 구분 없이 시체를 수습해서 이 땅에 묻어주기도 했죠.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입니다.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회개한 일이죠. 장교들 입장에서는.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교전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부하장병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죠. 그리고 적군하고 손잡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장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 전쟁이 발발하자 이 군인들은 이제 동원이 됐죠. 동원된 군인들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쯤 되면 전쟁은 끝날 거야. 뭐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와인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전쟁 얘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터로 가게 되죠. 뭐 전쟁이 질질 끌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요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처음에 이 전쟁이 발발할 때는 이 뭐든지 쉽게 이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질질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더더욱이나 그 참호 때문에요. 이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차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먼저 제안을 하죠. 이 영국이나 미군 쪽은 개인주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집단적으로 논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노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론 크리스마스 휴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의 교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었죠. 아니, 그냥 뭐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아니 뭐술 한잔 마시고 풀면 되는 거지. 뭐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고 이 난리 피는 거지. 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더더욱이나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예, 크리스마스 휴전을 담은 생생한 증언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국군 기관 총수였던 브루스 베언스 파더의 회고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만화가가 됩니다. 이몇 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싸웠던 자들과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 살기 넘치는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눈 녹듯이 갑자기 이 적군과 마주하고 웃고 수다를 떨고 그랬다는 것이죠.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파더는 이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죠. 지난 몇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예, 회고록에 있는 얘기예요. 예, 그야말로 진흙 뻘밭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고 적의 계속되는 폭격과 이 총소리에 귀는 멍멍하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 교전 준비 중이요.
정말 피곤한 상태가 연일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 보급품이라곤 이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뱃뿐이라는 것이죠.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늑대 소리일까요? 아, 예, 옆으로 약간 좀 샜네요.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 소리는요, 이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죠. 아, 쟤네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이제 곧 공격할 타이밍이 됐나 보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독일어 액센트가 섞였지만 여하튼 영어로 이 커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이 적군과 아군 구분 없이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어느 누구에게서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휴전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요.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엄동설한에도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이 서부 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고요. 이 기록에 따르면 동부 전선에서는 이 며칠 동안 이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동부 전선은 러시아와 이 독일 사이의 교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 동부 전선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었죠.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 뭐 예를 들면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이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죠.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이 패전이 있었고요. 독일군에 대한 패전이 있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엔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 전선이 구축되었죠. 이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전사한 뒤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죠. 이 제이 리딩이라는 이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런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예, 무엇보다도 이 총소리와 폭격소리와 폭격소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천국에서 천국에 간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귀가 안 들리죠? 뭐 사격하고 나면 그야말로 귀가 뭐한 이틀 정도는 그 후유증이 있어요. 뭐윙 소리만 들리고 뭐 그냥 친구들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뭐 서서히 들려오긴 하고 한 3일 후에는 이제 말끔히 그 증상이 없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이 계속되는 폭격과 폭격 그리고 총소리 이거는 이 사실상 이 사람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만들고요. 또 그야말로 이 전쟁터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이 소리인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야말로 너무 평온한 그야말로 꿈결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죠.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참호 주변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촛불로 밝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도 장사를 하네요. 영국군은. 예, 그래요. 뭐, 이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죠.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것도 인간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죠.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영어와 이 독일어를 공부하는 이 독일 중위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 축구 선수 출신인 이 어니 윌리엄스는 어디선가 공이 불쑥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쿠르트 제미슈 중위의 이 증언에 따르면 영국군 참호에서 공이 나왔다는 거죠. 예, 이 영국 기록과 독일 기록을 비교하면서 이빈 구석을 메꾸는 작업도 뭐 나름대로 흥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문 지상에도 당시 크리스마스 휴전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있었죠. 이 1915년 1월 15일 더 아이리시 타임즈에 실린 어느 군인의 글을 보도록 하죠.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 전사자를 애도했습니다.
독일군들은 아주 친절했습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많습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도가 없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는 이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되었죠. 이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죠. 영국군 장군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언 경은 이 기밀 메모에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전쟁 소식이 사실 이 참호와 참이 참호전이기 때문에 이 전선이 거의 고착이 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 상황의 한 예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아니냐고 이 호레스 스미스 도리언 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이 군사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요. 최고 사령부는 두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립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 중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고요. 1914년에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란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준이 특이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죠. 만일 이 여러분들이 여행 개발 기획자로서 이 전쟁을 소재로 한이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무엇을 기획하면 좋을까요? 뭐 이것을 내보면 뭐 대부분 한국 전쟁 그리고 6.25 저는 한국 전쟁이라는 말보다는 6.25 전쟁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뭐 저희 아버지 세대가 뭐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들은 6.25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뭐 남의 나라 전쟁도 아니고 뭐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면 뭐 그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이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뭐 객관화 시킨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 전쟁을 묘사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6.25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전쟁과 관련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뭐 예를 들어 아우슈비치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낳은 여러 비극들이 있죠. 그 비극을 이 여행 상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 주십사. 이 주제를 던져보는 거죠. 예, 장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